안녕하세요. 화이트롱 밴드의 보컬 손성랑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감기가 들린 목소리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화상 레슨으로 주로 레슨을 해요. 뭐 작사 작곡이든 뭐 레코딩이든 각가지 수업들을 이렇게 거리가 멀신 분들을 위해서 화상으로 1대1 레슨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레슨을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요청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예배인도자인데 라이브 때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와 패드 사운드를 동시에 연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선생님처럼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따로 쓰고 뭐 POD 따로 뭐 맥북 따로 또 뭐 따로 뭐 따로 막 연결을 해서 쓰기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게 맥북과 POD 이렇게다. 근데 이제 이걸 라이브 때 조금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고민을 하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POD 안에서 패드 사운드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POD 안에서 리버브 중에서 패드 사운드랑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운드 퀄리티가 좀 아쉽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건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POD 단독으로 쓰는 건 좀 제외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낸 건 뭐였냐면 맥북 안에서 패드 사운드를 아주 훌륭한 사운드를 하나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어쿠스틱 사운드는 POD 안에서 해서 두 개를 같이 내는데 원래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따로 썼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렇게 세 개를 들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그냥 맥북하고 POD 딱 이렇게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세팅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하다가 결국에 방법을 찾아내게 돼서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이제 원리가 간단한 듯 하면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해요.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건데 시간이 뭐 유튜브 영상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이건 왜 이렇게 되고 하는 원리를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이렇게 따라하세요.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할게요. 준비물은 일단 어쿠스틱 기타가 필요하겠죠. 저쪽에 보이는 심바디 어쿠스틱 종류 크라우드스타 같은 걸 사용을 하시나 혹은 이런 뭐 통기타를 사용하시나 똑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기기가 이제 POD HD500X가 되겠죠. 무거워. POD HD500X에서 세팅할 수 있는 세팅 값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 POD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96 홈페이지에 가셔서 꼭 맥북 과 POD를 연결하는 사운드 드라이버를 꼭 까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작업을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맥북 안에서 내고 싶어 하시는 사운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패드 사운드를 낼 거기 때문에 원 패드를 준비를 했는데 맥북 안에는 이렇게 로직 프로텐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여러 악기를 라이브 때 이렇게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아예 전용 라이브용 어플리케이션이죠. 메인 스테이지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뭘 하든 관계없어요. 맥북은 불러놓고 안 건드릴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POD 세팅 방식이에요. 자, 일단 POD는 기타를 기타 인풋에 꽂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팅 값이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저는 이미 지금 톤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어쿠스틱 기타 치시는 분들은 이펙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게 있다면 이렇게 스테레오 셋업을 하셔야 돼요. 한 줄짜리 셋업이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로 나누어져 있는 두 줄짜리 셋업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POD 사용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 방식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통해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POD를 이렇게 두 줄 셋업을 하시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뷰를 길게 눌러 셋업 환경에서 인풋 설정 때 인풋 원 소스를 기타 밑에 걸 same으로 같이 해두세요. 그럼 윗줄 아랫줄이 기타 하나로만 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깁슨 J45를 연결해서 드릉 한번 치면 위, 아래 양쪽으로 다 소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셋업을 하셨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는 자, 요 믹서 요 여기 셋업으로 가시면 자, 1번과 2번 둘 다 기타 인풋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하나를 제가 7dB, 0dB로 해놨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쿠스틱 사운드를 좀 증폭시키려고 한 건데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팬을 이 윗줄은 완전히 왼쪽으로 100% 밑에 줄은
오른쪽을 100%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걸 따라하세요. 자, 왼쪽을 100%, 오른쪽을 100%로 제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제2-40을 한번 드릉치게 되면 위쪽으로 간 거는 왼쪽으로 나가고요. 밑에 쪽으로 간 피해조는 오른쪽으로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믹서에 연결을 하실 때 이 아웃풋 있잖아요. XLR 아웃풋에서 레프트만 쓰세요. 레프트만. 믹서에는 레프트만 연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나가는 사운드는 결국에는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소리예요. 바깥으로는. 믹서 쪽으로 안 나가요. 근데 이걸 왜 했냐? 이게 바로 패드 사운드를 간장하는 미디 신호를 보내는 시그널 루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요 패드인데요. 요 페달보드를 하나 여기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페달보드를 제가 라이브 도중에 밟았다가 뗐다 하는 거 요것만으로도 보시면 움직이고 있죠, 볼륨이. 자,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용포로 밟아놓은 상태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피에조 픽업 소리만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페달보드를 쭉 밟아서 볼륨을 올려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또 피에조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요 피에조 신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프트에만 꽂을 거기 때문에 라이트로 나가야 되는데 연결된 라인이 없어서 제가 아무리 볼륨 페달을 밟아놔도 바깥으로 어쿠스틱 소리가 안 나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소리가 어디로 가느냐? USB로 나가요. USB로 연결된 이 USB가 쭉 타고 바로 이 맥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맥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맥북에 이 미디 기타 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 기타 2 앱으로 가시게 되면 미디 기타 2 앱에 제가 아까 페달보드를 통해 연결했던 오른쪽 어쿠스틱 소리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소리가 여기에서 미디 신호로 바뀌어서 쭉 가서 이 로직에 있는 원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패드 사운드가 다시 쭉 타고 USB로 와서 바깥으로 패드 사운드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LR 아웃은 레프트밖에 안 꽂았기 때문에 오른쪽 어쿠스틱 사운드는 나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치다가 이렇게 밟고 치면 통기타만 이렇게 밟으면 패드 사운드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POD 세팅에서 중요한 것은 페달보드를 꼭 여기에 놔라. 그리고 인풋을 둘 다 기타 인풋으로 놔라. 그리고 믹서에서 윗줄은 레프트, 오른쪽은 라이트로 완전히 꺾어 나라가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맥북에 있는 미디 기타 2 앱에서 중요한 세팅 값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무조건 POD HD500X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요, 채널을 이게 중요해요. 인풋 2로 하셔야 돼요. 1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2로 하셔야 돼요. 2로. 이게 POD에서 밑에 있는 줄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1으로 하시면 패드가 계속 나오니까 2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인스트루먼트를 원래는 뭐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MDA 피아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노 인스트루먼트로 바꾸셔야 돼요. 자, 포인트 3개 따라하세요. POD H5X, 인풋 2, 그 다음에 노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POD에 제가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인풋 2, 즉 페달로 끌었다 뗐다 하는 그 시그널만 이쪽으로 들어와요. 평상시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쿠스틱 시그널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트 어쿠스틱 신호를 받아서 얘가 미디 신호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요 패드 사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패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운드도 다 여기서 이렇게 연출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세팅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따라하긴 간단한데 처음에 생각할 때 좀 복잡해가지고 중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 놓으면 간단한데 선생님이 그건 싫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POG HD500X에서 레프트 신호에서 어쿠스틱 기타가 주로 나가게 되고요. 라이트 신호는 끊어놨고 이 라이트 신호는 결국 USB를 타고 이 안에 있는 패드 소리를 관장을 하게 됩니다. 즉 연주를 하실 때 이 상태로 어쿠스틱 연주하시면 돼요. 라이브 때 열심히 연주하시다가 패드가 필요할 때는 밟아주시면 패드 사운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달보드를 꺼놓은 상태예요. 어쿠스틱 기타 소리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여기서 밟으시면 이렇게 되고 페달 끊으셔도 패드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라이브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통 어쿠스틱 기타 치다가요 그냥 노래를 하다가 자 후렴구 때 만약에 밟았어요. 아래에서 부스터하고 딜레이를 같이 키게 되면 아르페지오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하고 뭐 저기 패드 사운드 같이 어우러져서 듣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POD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대용으로 쓴다 정도가 좀 다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쿠스틱 신호가 이렇게 왼쪽에서만 치우치게끔 하고 오른쪽에는 미디 신호로 키보드처럼 치는 미디 신호로 사용을 할 소스만 맥북으로 보낸다. 그래서 POD의 세팅을 좀 알려드렸고 이걸 받아들이는 맥북에서도 레프트 신호가 아닌 오른쪽 신호만 받아서 그걸 미디로 바꾸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로 패드 사운드를 관장하는 그런 간단한 어떤 원리인데 이쪽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고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보셨거나 혹은 레슨을 좀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방식을 일단은 좀 무작정 한번 그 세팅 값을 다 따라서 한번 찍어 보신 다음에 이게 해 보시면 라이브 때 요 POD를 이렇게 밟았다 뗐다 하는 것만으로도 어쿠스틱 기타와 패드 사운드를 동시에 막 뗐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소그룹 예배를 자주 들으시는 예배 인도자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유튜브 영상이라 더 이렇게 막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레슨생님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받아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성공한 것들이 있다면 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7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죠? 제가 자주 올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되도록 최대한 빨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